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우주에도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힘은 개념적인 능력과 감각적인 능력을 초월한다. 지각하는 사고는 현재 실제로 도달하려면은 그 자체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은 인간 정신의 본주이고, 그 자체로서 실제의 요소는 아니다. 리그베다에서는 그 원리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나는 둘 곧 생명의 힘과 생명의 제로이고 동시에 둘이다. 사상은 오직 모성을 통해서만 지각될 수 있다는 관념의 궁극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베다의 사상에서 더욱 극적인 결론을 볼 수 있다. 곧 사상, 모두 미묘한 차이를 가진 사상은 무지의 더욱 정묘한 지평이고, 사실상 마야의 온갖 교묘한 창작 중에서 가장 정묘한 것이라고 베다의 사상은 가정한다. 역설적인 논리학은 신의 개념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도의 무명성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낸 신의 무명이라는 이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절대 무서의 관련을 본다. 알겠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있어서 신성한 일자는 부정의 부정이고 거부의 거부이다. 모든 피지물에는 부정이 포함되어 있다. 각은 을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카발라, 유대의 신비, 이 철학자의 경우 궁극적인 실체는 엔소프, 곧 무한한 일자가 되는 것처럼, 자, 행복. 하지만 사상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강조하게 된다. 생활 전체에 사소하지만 중요한 온갖 행동은 신에 대한 지식에 받쳐지지만 올바른 사고에 의한 지식이 아니다. 올바른 행위에 의한 지식에 받쳐진다. 이 점은 동양의 종교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브라만교에서는 불교나 도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올바른 신앙이라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 둔다. 행동. 우리는 유대의 종교에서 동일한 점을 강조한다. 전통에서 신앙에 대한 분위기가 거의 없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 차이는 하나의 커다란 예외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대립적인 사회 계급의 차이였다. 유대 종교는 특히 우리 기관의 시초 올바른 생활하시고 칼라카 이 말은 도와 같은 뜻인데 강조했다. 근대사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스피노자, 노이트, 마크스의 사상에 실현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강조점은 올바른 신앙에서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옮겨진다. 마크스도 철학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으나 과제는 세계를 개념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올바른 사고가 궁극적인 진리에도 굳이 이르는 길이 아니라면은 사고를 통해서 다른 공식에 도달한 다른 사람들과 싸울 까닭은 둘째로 역설적인 관점은 한편으로 교의 발달 곧 한편으로 과학의 발달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인간 계절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도, 중국의 신비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 종교의 발전적인 과정에서 이런 강조로부터 교의의 정형화, 교의의 정형에 대한 끝없는 논쟁. 사고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고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교의만 아니라 과학도 발생했다. 과학적인 사고에서 올바른 사고는 지적 성실성이라는 면에서나 과학적 사고를 실제 다시 말해서 기술에 응용하는 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역설적인 사고는 관념과 자기 개조를 향한 노력을 가져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은 교의와 과학, 가톨릭 교회와 원자력의 발전을 초래했다. 신에 대한 사랑의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일정 사이와 이러한 차이에서 나온 결말은 이미 암암리에 설명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양의 지배적인 종교적 체계에서 신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신앙,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 신의 정의와 신의 사랑에 대한 신앙과 동일하다. 신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고상의 경험이다. 사고상의 경험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목표를 가장 철저하게 공식화. 공식화. 그러므로 내가 신으로 변하고 신이 나를 신 자신이 하나로 만든다면 살아있는 신에 대해서 우리 사이의 차이는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보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신은 저기 있고 또 여기 있어서 신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제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평행관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 어린아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린아이는 무력하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한다. 다음에 어린아이는 사랑의 새로운 중심으로 아버지, 곧 사고와 행동의 지도 원리인 아버지를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행동 동기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아버지의 불쾌감을 피하려는 욕구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동일한 발달을 보고 또 예상할 수 있다. 곧 어머니인 여신에 대한 무력한 애착으로서의 신에 대한 사랑에 시작하여서 아버지인 남신에 대한 순종적인 애착을 거쳐 신이 이미 외부적인 힘이 아니고 인간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자기 속에 흡수하여 인간과 신이 일체가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절에서 신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니 어머니나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근 친애적인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또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아버지 또는 어떤 다른 권위에 대한 유치한 의존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는 신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발달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종교는 신을 모든 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머니 또는 상고를 주는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초기 단계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정도와 아버지의 엄격한 정도의 수준에서 초월한 하나의 모습을 가지는 것으로의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고찰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과의 중요한 평행관계. 현대 종교에서는 우리는 초기의 가장 원시적인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현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신이라는 말은 절대 무뿐 아니라 부족장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인도 자신 속에 곧 프로이트가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력한 갖는 아이 이후의 모든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어느 경지까지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곧 그 신에 대한 사랑의 본성이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본성과 대응하고 나아가서 그의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성질이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고에 의해 은폐되고 한위화됨으로써 흔히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으로 그의 가족과의 관계에 담겨 있지만 끝까지 분석해보면 그가 사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만일 사회 구조, 권위, 공공연한 권위 또는 시장과 여론의 익명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회 구조라면 그의 신에 대한 개념은 여치하며 성숙한 개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성숙한 개념의 씨앗은 일신론적인 종교의 역사에서 발견된다. 일신론적인 종교의 역사에서